하나님의 경륜과 이 구속사 이제 15과로 해서 믿음의 계승자 이삭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 거기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이 이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하면 내가 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네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녀가 금방 태어날 줄 알았지만 그리고도 10년이 지나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일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그런 자녀이죠. 어,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계승하고, 이 이삭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약속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이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끼어서 이런 어떤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그런 어떤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에, 이삭을 하나씩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웃음. 웃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해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이게 주변에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 자녀가 없어도 젊어서는 요즘은 뭐 이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돼요. 결혼하면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알았죠? 예. 여기도 결혼하면은, 아유, 뭐, 우리는 아이를 안 낳게 해서. 지난번 에 어떤 우리 집사님 그뭐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안 낳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예. 그래 이제 요즘 그 어떤 잘못된 이런 어떤, 어, 그 이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데 예,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근데 어, 이 자녀를 어,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태어나지 않아 가지고 어때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 거의 25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으라겠죠. 이삭이라고. 이게 웃음이라. 웃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정이 젊어서는 사람들이 막 결혼해가지고 자녀 없어도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일라고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자녀가 없으면은 그냥 놀러 다니고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 자녀가 태어나야 그 가정에 웃음이 생기더라. 고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삭은 이 가정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굉장히 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을 때 얼마나 그 가정에 정말 웃음 또 행복 이런 걸 이제 가져다 준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오랜 기다림 속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늘의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랫동안 그런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출생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살아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어때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 자는 약속의 자녀. 약속이잖아요. 자, 그것은 신약에서 이제 또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며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도 아이를 낳았서 이스마일이라고. 그런데 그는 이제 종회의 자녀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종, 어,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율법의 종로로 다면서 율법으로 말면만 구원을 얻는 줄 알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니까 야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마일은 어떻게 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놨고 이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는 자유 부인이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고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 이제 이, 이, 지금, 음, 이제 이 밑에 한번 이제 좀더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무엇을 통해 태어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육체. 근데 여기는 뭐로 태어난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안 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이스마일은 보면 어떻게 돼요?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그냥 육체 힘으로 났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돼요?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가지고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난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 하나님 의 나라에 갈수 있나 이런 이제 구,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날수 있냐 하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겠죠.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 태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요. 반드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지만, 육체로 난 이스마일은 어떻게 합니까? 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서 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죠 오늘날도, 에, 이제 유대교.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이제 유대교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라고 개신음뭐개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를 포함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주교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늘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흉내만 낸 것이지 로마교회 로마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근데 이 기독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면 아 뭐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독교 신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 제7 안식일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에는 제가 이제 이걸 십계명 하면서 했지만 또 이제 이거 어 추리 웃기 하면은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제 십계명은 도덕적인 그런 계명이요 이건 이제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음 시민법과 의식적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시민법은 뭐, 우리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누구의 손해를 입혔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민 형사상의 그런 법이에요. 이게.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의식적인 법. 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또속건죄를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물거쳐야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죠.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법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적인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그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 아 지금도 막 이게 율법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민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를 볼때 어린 양의 피를 볼때 넘어갔어.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흙 먹고 젊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할때 천사가 그냥 넘어가. 그 집은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라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여러분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계안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약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 않는 사람들만. 이게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신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아직도 무슨 선행으로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오직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 갈라디아 3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자손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진짜 유업을 잃자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죠? 육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이면적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해 놨냐면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마일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일은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다시 말해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축복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물과 성료로 거듭나셨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료로 거듭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 교회만 그냥 다인 사람들은 뭐냐? 꿈의 교회 등록해가지고 등록교회로 그냥 다인 사람은 이스마일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분한테 이상이 있고 이스마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유업을 얻었어.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집안에 있었지만 유업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불과 성료로 거듭난 정말 약속으로 난 그런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먹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다 이삭이 받게 돼, 이삭이. 이삭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 네,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삭에게도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백세 얻은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죠, 바치라고. 그 번제란 제사 여러분 아시죠?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불로 살라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예, 예배. 그러면은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재단에서 불로 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꼭 우리를 뭐 해보신다고요? 시험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진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이 안장을 재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이제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성계에 본 3일 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 번제를 뒤로 가자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이 아들을 지금 데리고 가서 하나님 번제로 드렸는데 그 백세 얻은 아들을 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요? 아버지, 불과 나무를 거니와 번제를 어린 양은 있, 어디 있습니까? 네가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재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예. 여러분 어때요?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희암이 있는 희암의 아버지가 저 유달산에 가가지고, 재단 딱쌓더니 거기다 나무 벌려놓고, 희암아, 우리 정중성 집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겠어? 그러면 우리 희암이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를 번제로 바치라, 고그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겠어. 그러면, 아버지, 나 못해요. <laughs> 어, 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 아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드리기로 자기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여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아들을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여러분 칼찔러 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그러죠. 그러면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이미 사실은 이삭은 어떻게 돼요? 재단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습니다. 올려놓았어.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시험이지만 이삭에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요. 에 어마어마한 시험. 여러분 우리는 성결인데 쉽게 생각한데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이 제단 위에 자신의 생명을 올려놓은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요. 근데 이거는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난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삭에, 이삭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난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처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뭐 시간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한 이런 거 있으면 있잖아요. 좀 우리 몸을 들이고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아, 너, 저는 너무 피곤해서 못 해요. 막 시간 없어 못 해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으로도 자기 생명을 들였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거에 아니에요. 주님 거예 주님 거. 우리를 속량했다가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 해 봤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 본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들 이상하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를 완전히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었는데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에 순종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삭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어는 자기가 또 이게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의 청년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됐으니까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뭐 하려고? 아버지는 안돼요 하고 얼마든지 뿌리치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재단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 이 이삭의 삶에도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시험을 이삭은 통과하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음 믿느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믿었으면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 복을 받을 수, 그러면 우리도 이삭처럼 어때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죠. 그때. 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가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그런, 음, 그,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어디로요? 저기, 메소보다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가난 땅에가 처녀들이 없는 게 아니야. 이쁘고, 그런 처녀들 많아요. 그 다음에 부잣집, 재력도 많고, 이런, 막, 이런 자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외모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걸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믿는 자.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택한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결혼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여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여야 돼. 두 번째, 이제, 다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 아 이삭이 배피를 이렇게, 이렇게 할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시켜서 종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우물에 물길로 오는 처녀 가운데 제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르면 그가 하나님의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그런 예비한 처녀인 줄 믿겠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인데 기도했더니 정말로 리브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어 이렇게 이삭의 배필로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첫째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아 외모만 보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배필을 택해서 결혼을 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단 아람의 에,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면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좀 늦게 했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 여기 보면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했이 말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죠. 기도해 보면. 도고는 중보기도,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야 했는데, 2 0 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태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무리 뭐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막 인는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태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 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함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어 종종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안생기면 아이를 가지려는 마음을 좀안 가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아이가 생겨야 되거든.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임신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은, 어, 태문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소문 나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생겼다. 이런 소식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소문이 막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뭐 안수 받아서 주의종이 태문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엘 제사장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내 태문을 열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해 했 한나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그기도의 그러니까 응답해가지고 하나님 주의종을 통해서 태문을 열고 주셨잖아요 여기 이삭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를 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태문이 열린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업의 문도 또 어떤 우리가 축복의 문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 본인에게 태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 기회의 문이, 취업의 문이, 이런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떤 문들이 다 닫혀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수 없지만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안에서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 뱃속에서부터 이놈들이 속에서부터 싸우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묻자오대 그랬어요. 여호와께 20 2절 한번 봐요. 거기 다시 후반절에 22절. 내가 어찌알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예. 그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요 다시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딱 그런 고정관념이 나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어. 이런 딱 생각에 닫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나 성령 음성을 나는 못 들어. 이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으면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리브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아,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내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서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으로 된다고요? 섬기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가 뭐냐두 아이의 영적인 이 어, 다툼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죠. 큰 아들이 뭐예요?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이요 동생이. 근데 이 에서는 뭐냐? 육을 상징하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안에서부터 이게 막 서로 싸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 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이 리브가는 우리 뭐예요? 신부인 리브가는 교회 믿는 자들의 또한 예표로 그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서 대해할 때. 그러면은 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이건 리부가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 안에서 에서와야곱이 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영과 육에 어떻게 돼요? 막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갈라제스 5장에도 보면 글이 나오잖아요 영과 육이 싸워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해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살뭐 이렇게 서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런 태중에서의 싸움은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안에서 영과 육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인데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런 사람이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제 교회를 여기 꿈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이제 이 말씀을 어, 들으셨는데 자 장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약속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아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계속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리부가가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간발의 차이로 이제 어, 형 동생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장자권 네. 굉장히 그 시대에 이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장남들은 대단했어요. 아 진짜 몇십 년전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장남들은 아예 막 아들이 첫째 태어났다면 굉장 하죠. 그 집안에 대를 일자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랬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4,000년 전 일이에요. 4,000년 전에, 어, 이제 이, 이삭이 리부가의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형이 이제 애서요.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자가 뭘 가져요? 장자요. 그렇잖아요.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인 거요. 이거는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큰 중요한 건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어떻게 돼? 배고파서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눈물 흘리면서 막 후회하는데, 이걸 다시 되찾지 못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권 안에 약속된 포, 그러면 그 당시 장자권을 가지면 어떤 게 있느냐? 그 가문의 족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져요. 대표성을.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런 어떤 왕이라고는 제도가 없을 때였어요. 국가가 세워지지 않고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족장 시대일 때. 이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 종족의 그 족장이 되고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족보를 쓸 때도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일과 이렇게 가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야곱과 이렇게 가죠. 왜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족보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대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자는 뭐냐면 그 가정에서 그 종족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종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종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이게 장자가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자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냐.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두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줬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뭐 이렇게 또 이상 있고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각,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죠? 그럼 열두 지파가 있으면,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이제 쭉, 에브라임 지파, 이런 뭐, 지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지파들 가운데서, 이렇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을, 기업을 나눠줄 때, 두목 몫을 받아요, 두 몫을. 이거 뭐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걸 두목 몫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 그냥, 아, 땅을 두목을 차지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두 배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두 배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신 축복을 두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과 이런 걸뭘 줄이라고 약속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갔죠. 근데 쌍둥이태어이 이삭에게 간 것이 누구에게든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쭉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계승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아뭐 장자권 이게는 어마어마한 거 이게 장자권이.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이 장작권을 가졌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행운인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작권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어 동생, 야곱에게 이거 장작권을 팔아먹었어. 뭐 하려고 해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 배고파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장작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렸네. 이야,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작권을 양곱에 팔고 그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옛날에 보면 경호리 여겼더라. 이 가볍게라는 우습게, 하찮은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뭐, 장작권 그런 게뭐 별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떡 하나 얻어먹고, 그러고, 그래, 그래. 맹세한 거 이거 형 나한테 장작권 발굴한 거야? 그래, 그래. 하고, 어떻게 해? 팔아버렸어. 왜? 이 장작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모르니까, 육신이 좀 배고픈 거 그거 좀못 참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작권을 얻은 자와 잃은 자가 있죠. 야곱은 어떻게 돼? 그게 애서를 먼저 말했어요. 애서는 이 장작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우습게, 하찮은 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 그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장자권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형을 볼 때마다, 아니 왜 내가 좀 일찍 태어나지? 왜 나는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 장자권을 못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안 거야? 야곱은.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나도 받아야지. 이상작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야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이 탁 사냥하고 있는데 팥죽을 글쎄, 남자들이 팥죽 잘 씁니까? 얼마나 잘 씁니다. 맛있게 썼나 하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때? 애서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사냥하다 막 산에 계속 뛰어다니다 왔어요. 배가 고파. 그래서 동생에게, 야, 그, 너, 뭐 하고 있냐? 팥죽 쓰고 있어요. 그, 건 팥죽 한걸 주라고 그러니까 어때? 아, 야곱이 어때? 보통, 깨가 많은 사람 아니죠. 그래야 어때? 형이 그러면 나한테 장작권을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에서가 여러분 장작권의 가치를 알았으니,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많아가면서 당장에 거절했을 건데, 이 에서는 어떻게 돼?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축복.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라 그래 하고 어떻게 됩니까? 밭죽어 먹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버렸어요. 여러분 어때? 그래서 이 장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갈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막 바꿔버려요. 자, 거기 이제 오늘날은 그러면 이장자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때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요. 예 근데 오늘날은 누가 그러면 이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베르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3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히브리서에 하늘에 기록된 뭐라고 했어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모임과 교회와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뭐로 태어나요? 장자로 태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교회가 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면,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다들로 여러분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여기 그런데 보면 육적으로 난 사람이 영적으로 난 사람들에 뺏겼죠. 우리가 이 에서는 육의 사람. 이 야곱은 영의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금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그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자권 안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있는지 이거 모르고 파죽한 그런 얻어먹으려고 배고픈 것 때문에 60년의 만족을 위해서 순간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고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그런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육신의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장작권을 신앙을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순간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 자, 거기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죠. 알았죠. 여기 보면은 음행하는 자혹한 그릇 식, 음식을 위하여 옛날에 식물을 위하여 음식,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는, 망령된 자가 없어. 이 망령된 자가 있는 거 이게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은. 이 예, 이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게 지금 뭐예요? 금방 히브루스 12장 우리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물을 파는 스와 같이 너희 가운데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너희 장자로 불른 너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팔아먹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금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 이게.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이 장작권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팥죽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구 얼마나 어리요 근데 17절이냐, 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외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분 장작권을 잃어버리고 나서요. 그다음에 아버지테 축복도 이제 못 받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장작권 팔아먹은 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걸 얼마나 이게 후회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장작권을 되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말이에요. 다시 되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아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나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요 너무 하찮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 육신의 것을 막더 먼저 추구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그것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애스가 눈물 흘리고 그때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왜 그랬던 거, 후회해도 장작권 되찾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일선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도 이 망령된 장작권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그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나중에 에서가 눈물 흘리면서 그거 찾려 못 찾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할수 없이 이걸 다 보달 같은 이게 이삭을 자 여기 이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서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다고 약속을 따라서 낳다 했죠? 이 사람은 뭐로 태어난 성령으로 난 자라겠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로. 근데 지금은 누가 이삭과 같은 자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요, 이스마일. 예, 이스마일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 얼마나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진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 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이 속에 그런데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10년 다녀도 내가 볼때 지금도 물과 성료로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여러분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여러분은 교인으로 다니면 안 돼.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유업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나를못 들어가 거기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다 했죠? 어마어마한 시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삭처럼 주님의 그 손에, 그 제단에 나를 올려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꼭 이삭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을 해.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오늘 장자권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료로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요? 예 장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이 장자권을 애서처럼 우습게 여기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가른유다도 보면 돼. 요그 하나님의 얼마나 막 특별한 장작권에다가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런 그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요. 이 엄청난 장작권을 잃어버리겠는지 제가 이걸 이제 쭉 구속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하면서 또 나와, 이게. 아 여기 에서는 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장작권을 팔아먹고 이거 축복에 빼앗기게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이 장작권을 애서처럼 팔아먹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이 순간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